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 최종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2019학년도 정시 주요 대학 자연계열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핫 이슈와 조금 다른 점은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주요 대학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모집 군별로 가능한 경우의 수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를 좀 케이스별로 쪼개 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나군의 연세대 고려대를 쓰고 가군의 한의대나 다군의 뭐 치의과를 쓰는 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의학 계열 관련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저희 준비를 했으니까요.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먼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연세대 고려대를 나군에 조금 적정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군의 서울대를 지원하는 케이스. 좀 소신 상향으로 쓰는 케이스겠죠. 그리고 다군의 이제 중앙대를 쓰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이 필수이기 때문에 원 과목만 이제 선택한 학생, 과탐을 선택한 학생들은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투 과목을 지원한 학생도 지원은 가능하고요. 원 과목만 시험을 응시한 학생들도 지원 가능하지만 투 과목을 뭐 응시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좀 서로 다른 과목 선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 뭐 지원지투, 생원세투, 생원생투, 화원화투 이렇게 조합은 조금 불가한 거고요. 그래서 뭐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얘기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이제 또 하나 체크해야 될게 영어 1등급에 따라서 사실 연대를 써야 되냐, 고대를 써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여드리다시피 연세대식으로 영어 점수를 좀 환산했을 때 점수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감점 형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세대가 영어 반영 비율이 더 높구나.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많구나. 그래서 2등급을 받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내가 국어, 수학, 그다음에 탐구, 표점을 보니 연세대, 고려대를 적정으로 지원해야 되는 라인인데, 과연 영어에 따라서 내가 2등급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고민할 필요 없이 고려대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았어요. 왜냐면 연대 고대쯤 지원하는 학생들 보면 거의 작년 10% 정도 1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대부분 1등급인 학생들이 연고대에 지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었겠죠.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학생들도 꽤 많이 연세대 고려대 라인에 지원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요. 서울대 상향을 지원한 학생들, 예를 들어 연고대를 적정을 지원하면서 투 과목을 선택을 해서 서울대에 조금 상향으로 지원을 해보겠다 학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충원율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사실 서울대 자체가 충원율이 많이 좀 돌지 않는 학교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인문계보단 자연계열이 좀 낫겠죠. 왜냐면 가군의 서울대를 쓰고 나다군의 의학계열로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좀 빠져나가는 학생들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작년에 아예 추합 인원이 아예 없었던 학과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생물교육, 물리교육, 화학교육 이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아예 충원율이 없었기 때문에 최추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써야 되는 거고요. 반대로 위에 조금 이제 비교적 인기 있는 학과들,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인데 그래도 충원율이 좀 낮기는 하지만 충원이 되는 인원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 점을 고려해서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호대학이 충원율이 높은 이유는 뭐냐면 인문계 학생들도 같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충원율이 높은 거고요.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들은 이렇게 83%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는다는 점좀 확인을 하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핫 이슈에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건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연고대를 쓰는 학생들도 다군에는 중앙대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구조가 없죠. 중앙대로 쓸수 있는 모집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대를 고려하고 쓰셔야 되는 건데 잘 보시게 되면 자연과학대 학생들을 다군에서 이제는 올해는 선발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리고 인원도 굉장히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요. 자, 제가 한번 궁금해서 추정을 해봤어요. 자, 작년에 중앙대 다군에 쓴 학생들이 몇 명이었는지 살펴보니까 4,624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자연계. 그런데 올해 보니까
올해 자연계 학생들, 그러니까 수학 가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2.68% 정도 줄었거든요, 인원이. 그 인원을 한번 추정해보니까 4,500명 정도가량 지원을 할 거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근데 또 선택할 수 있는 학과 모집 단위가 줄어들었죠. 작년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에서 올해는 세 개로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경쟁률이 이쪽으로 굉장히 많이 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원이 이 세 학과를 지원하게 되면 평균 경쟁률이 34.6대 1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쟁률이 굉장히 좀 심화될 수 있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이 다음에도 중대 다군을 써야 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뭐 가군에 서강대, 성대, 한양대 쓰는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좀 유념을 하셔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가군에 이제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적정으로 쓰고요. 나군에 연고대를 조금 소신 상향으로 쓰고 다군에 중앙대를 써야 되는 학생들의 케이스인데요. 이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체크포인트 1. 서강대 수학의 가산점 10%가 반영된다라는 거예요. 핫이슈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자연계열 학생이 인문계열로 넘어갈 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계열 학생들끼리만 한번 경쟁을 한다라고 살펴봤을 때 대부분 125점, 125점에서 123점인 학생들이 서강대에 많이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표준점수 125점 그리고 124점인 학생이 지원했을 때 각각 유불리를 서강대식으로 수학 점수를 계산을 해봤더니 단순 표점은 1점 정도 차이밖에 나지가 않지만 서강대식으로 돌리게 되면 마이너스 1.65점 정도 차이 난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산점이 10%가 들어가고요. 또한 서강대가 수학 반영 비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이죠. 수학 표점에 1.5를 곱하고요. 거기다가 가산점 10%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수학 1점에 따라서 합불이 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거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 지원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쓰고 위로 이제 연대, 고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충원율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대보다는 충원율이 굉장히 좀 많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인기 있는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충원율이 굉장히 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연대, 고대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서울대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위치학 계열로 빠져나가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충원율이 좀 많이 높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반면에 좀 선호도가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 배치 점수가 조금 낮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6명 모집에 2명, 21명 모집에 충원율이 4명 이렇게밖에 좀 빠져나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 밑에 학과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최초합을 좀 고려를 하고 최초합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 추가 합격은 좀 힘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원서를 좀 지원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고려대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좀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내는 현상이 발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권, 좀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건환경융합학과 같은 경우에 모집 인원이 굉장히 좀 많아요. 28명이나 뽑았는데 추합이 작년에 단 한 명 정도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이 아예 없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겠죠. 또 식품공학과 같은 경우에도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아, 추합이 없을 수도 있겠다. 최추합할 생각을 하고 써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시면요. 가군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조금 소신으로 써볼 수 있는 학생들에 대한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자, 가군의 서강대, 성대, 한양대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나군의 선택권이 많이 없습니다. 나군의 성대, 한양대를 쓰거나 아니면 좀 학교 레벨을 낮춰서 중앙대를 써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한번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요. 나군의 성대, 한양대를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가군의 조금 성대, 한양대, 서강대를 소신으로 쓰는 학생들은 어떤 케이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분명 이 학생들은 나군의 당연한 얘기겠지만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는 아닐 거예요. 만약 연세대, 고려대를 지원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해도 좀 낮은 학과들, 선호도가 높지 않은 학과들에 좀 지원을 해야 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 관련해서 좀 많이 따져보고 관련 학과로 높은 학과로 좀 지원하려는 케이스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충원율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가군, 성대 충원율을 보시게 되면 이게 가군에서 성대가 이제 모집하는 모든 학과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충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거의 이제 200%, 두 바퀴 정도 도는 학과들도 꽤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연대 고대로 추가 합격이 돼서 빠져나간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가지 살펴보게 되면, 한양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것도 이제 한양대 가군에서 모집하는 이제 학과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300%가 넘어가는 학과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200%가 넘어가는 학과들도 좀 다수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있는 한양대 성대 같은 경우에는 추가 합격률이 굉장히 높구나. 그래서 내가 나군에 성대, 한양대 아니면 중앙대를 쓰려고 한 학생이면 가군에 한번 추가 합격을 노리고 써볼 수 있는 학과들이 꽤 많구나라는 것을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이한 게또 한양대가 나군에서 만약에 지원을 하신다고 하면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한번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반영 교과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과학, 주요 과목 네 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네 과목 중에 각 과목에서 좀잘본 상위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국어 3개, 수학 3개, 영어 3개, 과학 3개. 총 12과목을 반영을 하는 거죠. 등급 간 격차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까지, 6등급까지 격차가 0.5점씩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특히나 정시에서 지원하는 학생들 중에서 1, 2등급을 받고 한양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보다는 아마 3등급, 4등급, 5등급대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만 그렇게 크게 유의미하게 영향을 끼치지는 못하겠구나라는 게한 가지 포인트일 것 같고요. 또한 한양대에 제가 여기 적어놓진 않았지만 자연계 학생 중에 과탐 2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면 가산점 3%가 들어가는 것도 한번 신경을 쓰시고 지원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케이스를 보게 될 건데요. 다음 케이스는 이제 가군에 이화여대, 그다음에 경희대, 시립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케이스를 한번 볼 건데, 이 학생들도 나군에 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많지가 않아요. 성대, 한양대, 그다음에 중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제 캠퍼스에 있는 소프트웨어 융합이나 기계공학, 선호도가 높은 학교, 높은 학과를 지원하게 될 텐데요. 특히 이 정도 라인까지 이제 오게 되면 사실 다군의 중앙대를 쓰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올해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특히나 다군의 좀 안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건대, 홍익대 정도까지 좀 고려해가지고 쓰는 게좀 바람직할 것 같고요. 중앙대를 쓰게 되면 상향 지원으로 조금 지원 성향을 좀 높여서 써야 되는 현상이 좀 벌어질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가군에서 이대, 경희대, 시립대를 지원을 하실 때 제일 먼저 좀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이, 비슷한 점수대라고 하면 아까 연고대와 마찬가지로 영어 등급에 따라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등급 간 격차가 10점이나 벌려놨고요. 특히 1010점 만점인데 영어가 2등급을 받았으면 1등급에서 10점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같은 경우에도 800점 만점인데 한 4.8점 정도 벌어지게 되는 거고요. 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1000점 만점에 한 2점 정도밖에 벌어지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2등급을 받은 학생들 같은 점수대면 시립대를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립대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은 경쟁률을 조금 더 유의해서 마지막까지 경쟁률을 보시고 좀 원서를 지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반대로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영어에 대한 부담을 굉장히 많이 안고 지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자세하게 경쟁률과 작년 경쟁률과 올해 경쟁률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나군에 이제 뭐 성대, 한양대를 좀 소신 상향으로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충원 현황을 좀 고려해 볼 수밖에 없겠죠. 봤더니 가군 저희가 충원율 보여드렸던 거랑 굉장히 좀 다르게 양상이 벌어지죠. 왜냐하면 나군에 성대, 한양대를 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가군에 서울대를 쓰기에 너무 부담이 될 거예요.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나군에 성대, 한양대를 지원한 친구들은 가군에도 서성한 라인에서 좀 지원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충원율이 좀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나군에서도 특히 컴퓨터 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충원율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양대 같은 경우에 제가 나군에서 모집하는 모집 단위를 다 보여드리고 있는데, 한양대는 이제 나군이 좀 주력군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과도 더 가군보다 많이 뽑고요.
봤더니 성대보다 조금 더 충원이 높은 곳들도 있기는 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가군하고 비교했을 때는 역시 좀 충원이 많이 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이 건축학부, 자원환경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명 선발에 1명, 9명 선발에 1명씩밖에 충원이 되지 않았던 과였어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충원이 많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하시고 예상을 하시고 최초 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원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의 케이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건국대, 동국대를 좀 적정으로 지원해 볼 수 있는 학생들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먼저 가군에서 건대, 동대를 지원한 학생들의 성향은 지원 성향은 과연 어떨까요? 학과를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건대, 동대가 가군, 나군에서 이제 분할 모집을 하고 있는데 가군에서 좀 선호도 있는 학과들, 공학 계열 학생들이 많이 좀 가고 싶어하는 학과들이 좀 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나군에는 비교적 이제 선호도가 조금 덜한 학과들이 몰려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점수를 봤더니 가군에 이화여대, 시립대, 경희대를 지원하려고 했더니 아 많이 힘들겠구나, 좀 너무 상향이 되겠구나라는 학생들이 학과를 보고, 물론 이제 좀 낮은 학과 같은 경우에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나는 학과 위주로 지원을 할 거야 라는 친구들이 가군에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나군 같은 경우에는 아, 그래도 내가 가군 학교를 조금 더 높여보고 싶다, 학과는 무관하게 학교 레벨을 좀 올려보고 싶다라는 학생들이 나군에 건대, 동대 정도에서 지원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다군은 사실 이쯤 라인에서 굉장히 많아요. 중앙대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발 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군에 건대, 동대 쓰시는 분들은 다군에도 건대, 동대를 쓰시는 게 좀, 아, 건대, 홍대를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무리하게 중앙대를 지원하시게 되면 한 장 경쟁률만 올려주는 모양새가 되고요. 아깝게 좀 원서 한 장을 조금 낭비하는 모양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최대한 다군에도 안정적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건대, 동대, 홍대도 영어 반영 점수에서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작년에 비해서 동국대가 영어 반영 비율을 조금 줄여놨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덜 할 수 있겠지만 특히 홍대를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요. 홍대가 소수점 0점, 한 4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전형 총점이 100점 만점인 거죠. 다른 학교로 치면 158.7 그리고 2등급이 154.8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4점 정도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오히려 동국대보다 홍익대가 영어 감점 요인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건대는 뭐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2등급까지 만점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도 자꾸 영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1등급인 학생이 줄어들어서 2등급인 학생들이 사실 수월하게 건대로 조금 더 몰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교과 성적, 특이하게 건대, 동대도 정시에서도 교과 성적을 반영을 하고 있는데 자 건대도 10% 반영하고요. 동국대도 10% 반영하지만 10%를 다 교과 성적으로만 채우고 있는 게 아니고 교과를 5% 반영하고 출결 2.5%, 봉사 2.5% 반영을 해요. 신경 써야 될 거는 반영 교과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반영 등급 간 격차가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면 좀 좋은데요. 건대는 전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국수영과와 관련된 전과목을 다 반영하고요. 대신에 점수 극간 차이는 굉장히 좀 많이 나진 않아요. 특히 이제 3, 4등급 그리고 5등급 대학생까지만 지원을 할 거기 때문에 동국대도 마찬가지로 3등급, 4등급, 5등급대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고요. 동국대는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다섯 과목 중에 잘 본 상위 열 과목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크게 교과 성적을 유의미하게 생각을 안 하시고 뭐 국어, 수학, 탐구, 영어 관련한 과목 점수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지원을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주요 대학과 관련해가지고 제가 서울대부터 그다음에 건대, 동국대 라인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모든 케이스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만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치한 뭐 수의학과 관련 계열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저희가 따로 올려놓은 업로드 영상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각 학교의 특성들, 특징들, 특이점들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충원율이라든지 경쟁률이라든지 작년과 바뀐 점들 잘 좀 체크를 하셨다가 가군, 나군, 다군 좀 신중하게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